자, 이 최은하 선수는 4전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네. 이 선수도 좀 특이해요. 데뷔전부터 3전까지는 57kg 패더급으로 싸웠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직전 경기는 59kg 슈퍼 패더급으로 싸웠는데 네. 이번 경기는 52kg 슈퍼 플라이급까지 뺐어요. 재미 차이가 갭이 많이 나네요. 그렇죠. 지금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체중을 감량을 해서 링으로 올라온 최은하 선수입니다. 이어서 처음으로 더블레이스 복싱 클럽 소속 22세 신장 158cm 체중 51.7kg 1.1 무승부 파이터 서성현. 자, 데뷔전에서 아주 당찬 모습을 보여줬던 서수현 선수, 2000년생이죠 지금 22살이고 최은하 선수와는 12살 띠동갑입니다. 네, 그러네요. 장정구 챔피언께서는 가장 무거운 체중으로 시합했던 것이 몇 킬로그램으로 시합을 하셨었나요? 네, 저는 이제 원래 라이트 플라이인데 플라이급을 했던 것이 최고였고 51kg 시합했던 것이 최고 높은 체급이었습니다. 예. 51kg라면 예. 플라이급에서 뭐 200g 초과되는 정도의 그 체중인데요. 예. 자, 지금 사우스포인 최은하 선수의 공격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예. 앞으로 나가면 또 쳐줘야 돼. 오, 지금. 자, 몸 풀리기 전에 서소연 선수에게 유효타를 여러 차례 맞춰낸 최은하 선수예요. 상당히 위력적인 리프트를 던지고 있는 최은하 선수인데요. 자, 지금 보디블로우까지 들어갔어요. 공격력이 좀 온대요. 자, 서소연 선수도 이제 한 템포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최은하 선수가 공격할 때 턱을 드는 경우가 많네요. 저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턱을 드는 것은 후드는 쪽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공격이 성공할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반격을 당할 여지가 많다는 예, 말씀이십니다. 오! 자, 땅이에요. 오,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카운터로 제대로 받아친 최은하 선수입니다. 여성 복싱에서 나오기 어려운 그런 싸움 장면이 나왔어요. 자, 지금 1라운드에 몸이 풀리기 전에 서소연 선수가 일격을 당했어요. 최은하 선수가 그동안 패더급, 슈퍼패더급 몸무게가 많은 선수들과 경기를 했던 부분이 감량을 하고 났을 때 아주 그 좋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들어오는 선수를 제대로 받아쳐서 다운을 뺏어낸 최은하 선수인데요. 지금 최은하 선수는 딱 1년 만에 뚜렷하게 맞추고 있어요. 자, 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났어요. 자, 최은하 선수의 TKO 승입니다. 서수연 선수가 미처 몸이 풀리기 전에 지금 최은하 선수의 그 집중 공격을 받고 레퍼리 스톱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최은하 선수가 던지는 레프트를 계속 허용을 했거든요. 1라운드 말미에 다운을 당했는데 그 충격이 가시기 전에 지금 공격을 당하면서
아, 결국 무너진 서수연 선수예요. 자, 지금 몰아치는 모습인데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프트를 정타를 계속 그 허용을 했어요. 결국 이상훈 레퍼리가 경기를 스톱을 시켰습니다. 최은하 선수는 중량급으로 싸웠을 때보다 지금 그 체중을 5kg에서 7kg 정도 감량을 하고 슈퍼플라이급으로 첫 경기를 뛰는데 아,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샤워를 잘했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낮은 체급으로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량급의 또 하나의 지금 유망주가 그 탄생하는 순간이고요. 서수연 선수는 지난 데뷔전에서 배은경 선수와 정말 치열한 난타전, 아주 좋은 경기를 선보였었는데 오늘 2전째에는 지금 첫 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자, 서수연 선수도 어서 회복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는 홍보로 최은하 선수가 2라운드 13주에 TK 요승을 거두었습니다.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성 복싱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그 KO 승부가 펼쳐졌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지. 부산 정정구 복싱 성명 7회 샤블이 잘 풀어나가는데 왜 사전 2승 2패 반토막 했을까요? 저도 지금 이 기록을 보면서 저런 기량을 가지고 어떻게 2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거든요. 이제는 또 근태 감이 왔는지 안 왔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아, 뭔가 지금 성장한 그런 느낌을 지금 받으셨군요. 이러면 또 다음 시합도 기대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다음 시합이 기대되는 최은하 선수입니다. 경기 전에 잠깐 이제 만나서 그 체중을 빼는데 어렵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은 감량을 별로 하지 않고 링에 섰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감량을 하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실력이 그만큼 다시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체중을 안 빼고 했다는 것은 연습을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이 체중 감량을 하면 뺐을 때는 왜 체중을 빼야 되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아야지만이 체중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체중 뽑았다 그러면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뭐